부탁드립니다. 있어서 되게 속에 많은 감정을 이렇게 품고 그거를 크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 목소리로 이 친구의 이 분함이 다 전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 부분을 찾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. 어떤 영화로 관객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냐면요.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제가 키우는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반려견이 저에게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힘을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여기에 언더독에 나왔던 모든 친구들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굉장히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 스스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보러 오셔서 많이 웃고 또 치유 받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